예, 엊그제 제주 지역의 6개 교육단체들이 도 교육청 앞에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또 교육감을 만나서 성명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주 교사노조 한정우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도 교사의 한 사람이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제도 개선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은 전무하지만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또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교사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한은 영예수련회 가는데 책임은 점점 늘어나니까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무력감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너진 교권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예. 사실 원래 우리나라에서 교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승의 은혜는 뭐 하늘과 같다라는 말과 같이 오래된 관습법 내지 문화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과 문화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선생님을 때리고 좀 쌍욕을 해도 별다른 일이 안 벌어지네. 그리고 뭐 어쩌면 뭐 학교 며칠 안 가다가 다시 가네. 그리고 애들이 날 무서워하니까 오히려 편하네. 이거 좀 좋은데? 이런 식의 매우 부적절한 효능감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촘촘하게 보호하고 또 교사의 재량권과 교육적 판단을 존중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교권이 관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과거에는 교권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까지는 없을 정도로 교사들의 지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아예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죠. 교사들을 보호하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어도 유명무실한 상태인 겁니까? 사실 이제 몇 가지 법령이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한 상태고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예.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게 돼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교사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예.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은 법에 규정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화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법이. 사제지간과 관련된 법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참 마음은 불편하긴 한데, 시대적으로 네,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엊그제 6개 교육단체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네. 모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6개 단체가. 지금 뭐 최초로 같이 예. 의견을 모았고요. 사실 저희가 뭐그 지향점이 각자 조금씩 다르고 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보적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중도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본인의 지향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그만큼 큰 위기다라고 이제 생각들 하시는 거죠. 교사분들 선생님들이. 모두가 절박하게 느끼는 지금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의견 내신 걸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는 교사가 학생을 수업하고 상담하는 와중에 아무런 절차 없이 교사에게 개인 핸드폰 등으로 학부모 민원 전화가 걸려오고, 예. 심지어는 이제 퇴근 후나 뭐 아니면 늦은 시간, 심지어 새벽 시간, 뭐 새벽 5시에도 걸려옵니다.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생님에게는 조심스러워야지 하는 과거의 어떤 관습에 기대었다가 예. 점점 교사의 수업 활동은 물론, 수업 준비 시간, 그리고 사생활, 더 나아가서는 잠자는 시간까지 침해를 당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퇴근 후에 밤이고 새벽이고 할것 없이 업무 관련 민원 전화를 개인 핸드폰으로 수시로 받는 직업은 교사가 유일합니다. 서울 서희초 선생님도 예. 결국 선생님이 개인 핸드폰으로 수시로 악성 민원 전화하고 협박을 막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신 건데, 제도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사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요, 민원 전화를 우리나라의 행정실 또는 고문실 역할을 한 오피스텔에서 먼저 받고, 예. 필요 사항을 교사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상담 필요 사항을 이제 학교에 제출하고 상담 약속을 잡고 교사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원 청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고요. 예. 이런 민원 청구 관리에서 또 학교장과 교감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학교를 뭐 이미 졸업을 했거나 뭐 예전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께서는 사실 상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교사분들께 그렇게 전화가 많이 갑니까? 학부모들이? 네, 아주 많이 가고요. 뭐, 예, 심지어는 그 최근에 그 좀 이제 이슈가 됐던 사안 중에 좀 상식 이하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뭐 내가 카이스트 나온 뭐 사람인데 예. 교사에게 넌 어디까지 배웠냐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별의별 상식 이하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 아빠가 지금 화났어요. 우리 애 아빠가 지금 참고 있어요. 우리 애 아빠가 좀 있으면 간대요. 이런 식의 예. 어떤 준 협박에 해당하죠. 그런 선생님한테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네네. 전화해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예, 뭐 일부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맞습니까? 네.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마다 예. 모두가 경험해 보신 일이라고 하면 예. 이걸 일부라고 하긴 힘들겠죠? 아, 예, 예. 네, 선생님들마다 정말 100명의 선생님이면 100명 다 예, 예. 이런 학부모님들을 만나신 경험들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네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하신 네,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런 전화까지도 교사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심지어 핸드폰, 개인 핸드폰으로요. 그러니까 개인 그 선생님도 개인 핸드폰 번호도 공개가 되어 있는 건지 제가 몰랐었는데. 개인 핸드폰 번호가 지금 뭐 다 공개되어 있고요. 예. 심지어 뭐 어떤 학교에서는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면. 예. 학교장이 좀 약간 압박하는 것처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 그래요? 사실 좀 부당한 일이죠, 사실, 매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걸 한번 그렇죠. 걸러줄 수 있는.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예. 있어야 되고, 우리도 선진국처럼 예.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관습법에 기대어서 뭐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었던 적들이 점점점 이제 침범을 당하게 되고, 점점 이제는 많이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는 규정과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 말씀 중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까 선진국처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시스템은 아직 그걸 못 맞습니다.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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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행동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이 관련된 부분이 있던데 이건 뭐 도내에서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떤 대응책을 요구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상황도 사실 언론에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타시도 상황하고 매우 이제 흡사하고 매우 심각합니다. 2023년도만 해도 저희가 직접 이제 상담해드리고 조치를 해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이걸 이제 비밀보호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 뿐이었는데 예.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거의 학교마다 1회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잠깐만요.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초등학교에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학교마다 한 번씩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했고요. 또 핸드폰 사용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요. 핸드폰 못 쓰게 한다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뭐 핸드폰 꺼라 이렇게 하면 예. 물건을 이제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욕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막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큰 문제가 이런 사실은 거의 범죄 수준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이들을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범죄 수준의 행동을 해도 학생을 학급에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1교시에 교사와 아이들에게 뭐 가위를 들고 막 협박하던 학생이 위협하고 그랬던 학생이 2교시에도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욕을 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이 아이를 또 엄격하게 훈육하려고 들면 간혹 일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조민 씨 관련돼서 예. 그 사안이 있었는데 학생의 가방에 숨겨버린 녹음기를 이제 가지고 녹음된 음성을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예. 잘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문제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또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까지 굉장히 정서 충격과 정서적 충격과 피해를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학교 현장은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즉각적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얘기들이 많네요. 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교사가 그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 이 사소한 뭐 어떤 그런 실수라든지 실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그 대응 과정에서 뭔가 꼬투리가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동학대를 고소를 해도 뭐 피해는 보는 건 선생님이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이런 선량한 학생들이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한 명의 그런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행동이 전체에게 피해를 가한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도 선생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아주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주도 내에서요. 네, 맞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 이것도 요구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사실은요, 지금 확대 운영이라는 게 타 지역보다 뭐 낮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의 교육활동보호센터는요,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직원의 하나의 업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도 뭐 교원 힐링 연수 안내하고 그 정도인데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타 지역에서는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면서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가 상주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필요에 의해서 상담이라든지 변호사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지금 제주도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타시도보다 낮게는 못해도 최소한 타시도처럼은 운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신 거네. 네, 있긴 그렇죠. 있는데 제대로 안 맞습니다. 되고 있다. 법적으로 이게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은 하지만 선생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는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이 부분을 갖고 기자회견하신 다음에 김광수 교육감을 찾아가서 만나셨었죠? 네, 뭐 맞습니다. 면담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요구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일단 교육감께서는 저희가 최초로 교육 관련된 모든 단체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현재 학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데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공감은 했는데 그 실행 계획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들이 만나보셨던 그 순간의 그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도 물론 이제 아쉬운 점도 있겠죠. 아쉬운 점도 있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 뭐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교육을 포기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진지하고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할수 있는 것은 8월 말까지라도 하겠다. 하지만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그런 말씀 너무 이 같았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급작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기에 좀 연구를 해서 내년쯤 하겠다라는 게 아마 교육청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맞습니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이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그 기자회견 당시에 그 성명서 발표한 거 이외에 또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 지금 8월 달까지 일단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는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교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령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법이야 뭐 국회 차원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겠지만은 그 교원지휘법, 아동학대처벌법, 아까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개정, 보완 요구를 아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교사노조가 이제 속되어 있는 우리 그 10만 교사가 속되어 있는 교사노조 연맹이 있습니다. 교사노조를 포함해서 총 17개 시도의 단체가 이제 연합된 단체인데요. 이 교사노조 연맹에서 이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그 유초등 교육법 개정안을 이제 이태규 의원, 강덕구 의원, 홍석진 의원 등의 발의로 국내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활발하게 논의 중이에요.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역시 우리가 개정을 위해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한 그 특별법, 우리가 학폭을 이제 학교에서 교사가 다루다 보니까 이번 서희초 선생님도 이제 학폭 업무로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무 자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관련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해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를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법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발의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발의된 법률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 예, 많은데 처리된 건 아직 없죠. 아직 없죠. 지금 계속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거나 아니면 상임위가 아직 올라가지 못한 것도 있고요. 네, 예. 지금 법령마다 사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골든타임이고요. 지금 정말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뭔가 이제 대안과 개정이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이 또 식고 난 뒤에 잊혀지는 것은 그렇죠. 아닌가 그 부분에 아, 대한 우려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관심이 들어가고 잊혀지면 아마 예. 또 다른 더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지금 혹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근래 6년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으신 쌤이 100명을 넘습니다, 지금. 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놀라셨었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논의가 좀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금 학생 인권조례 문제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교권이 그렇죠. 침해당하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만 너무 최근 몇년 사이에 좀 처리를 하다 보니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정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그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단 일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예.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는 뭐가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교권도 없었고, 학생 인권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근데 예전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식화된 권리가 아니라 관습이었죠.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안 되잖아, 라는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교권을 확고하게 보호해주는 법령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운영되는 백화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백화점은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받고요. 손님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백화점 고객들이 막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 직원들에게 감정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 보호법 때문일까요? 아니죠. 노동자 보호법이 없어서 생긴 일이에요. 이런 노동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현재 초등중고교육법에는 교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과 자율적 판단을 보호하고 존중해주는 법령, 행정규칙, 조례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단,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는 있는데요. 현재 학생인권조례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인권 유권 해석 등으로 현재 핸드폰을 사실상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러한 것은 학생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뇌의 도파민 보상 체계를 망가뜨려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게 한다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교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하게 학생인권조례에서 개선될 부분도 없지 않다. 있다. 네, 예. 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본질은 원인은 흐리지 아니다. 말아달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무언가 만들어야 될 때이지 다른 있는 것을 없애야 될 때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짧게 마지막 말씀 좀 아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를 좀 대리구도로 몰고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이제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도 원하시지는 않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학부모들과 학생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말씀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 학교 상황은 학생과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 시간 내내 수업을 방해하는 한두 명의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수단이 없어서 선량한 99% 학생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 피해를 이어받는 또 선량한 학부모가 또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이런 구조 때문에 성실하고 정상적인 학교 학생이 보호받고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위한 것이지 결코 누군가와 누군가를 어떤 대시점에서 세립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마저도 본인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같은 행동을 일생 동안 사회에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행동 또는 범죄 행동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그 학생들도 막아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학부모와 누군가의 대척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네. 예. 자,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제주 교사노조 한정우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